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미션을 드렸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과 물체가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션에 대한 풀이와 미션을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스위치 블록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로봇의 앞쪽에 초음파 센서가 달려있고 그 건너편으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거리가 20cm를 유지를 하기 위해 저는 이 흐름 제어에 있는 스위치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이 스위치 블록의 경계값을 20cm로 맞춰주시고 크거나 같아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 부등호는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위쪽에는 20cm보다 멀리 있을 경우의 움직임 그리고 아래쪽에는 20cm보다 가까워졌을 때의 움직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20cm보다 멀리 있을 때는 앞으로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20cm보다 가까이 있을 때는 뒤로 움직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워는 너무 빠르면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파워를 2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치문을 루프로 한번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위치 블록을 이런 식으로 루프 안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시면 아까처럼 멀리 있을 때는 물체를 향해서 가까이 오다가 물체와 초음파 센서가 가까워지면 뒤로 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로봇과 가까이 갖게 되면 뒤로 후진하게 되고 물체가 뒤로 움직이면 초음파 센서와 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로봇은 계속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제가 드렸던 미션의 프로그램 정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계속해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체는 가만히 있지만 로봇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움직임을 놓고 추가적으로 멈춰라 라고 하는 움직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세 분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분류는 지금 20cm를 기준으로 큰 곳과 작은 곳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cm를 기준으로 이 사이에 정지라고 하는 움직임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블럭의 범위가 지금 20cm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cm를 기준으로 약 한 2cm씩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22, 아래쪽으로는 18cm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범위가 18cm보다 작은 곳과 큰 곳 그리고 22cm를 기준으로 작은 곳과 큰 곳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블록을 먼저 큰 숫자인 22cm로 먼저 맞춰주신 다음에 22cm보다 큰 곳은 앞으로 와라 움직임의 이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22cm보다 작다 여기서는 움직임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뒤로 가라는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스위치 블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치 블록이 하나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초음파 센서 비교 거리로 해주신 다음에 아까 기준을 22cm와 18cm로 잡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초음파 센서는 18cm를 기준으로 똑같이 범위를 이 부등호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cm보다는 작지만 18cm보다 큰 곳에는 로봇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꺼짐을 넣어주시고, 다음 아래쪽에 18cm보다 가까워지면 뒤로 가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켜짐으로 뒤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은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로봇도 같이 가만히 있다가 물체가 가까워지면 뒤로 가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리고 멀어지게 되면 다시 앞으로 오고 멈추면 같이 로봇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위치 블록 사이사이에 범위를 지정해줘서 움직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위치 블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EV3 코딩 설명을 한 화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